섬유공학의 전망은 어떻습니까? 네, 반도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비해서 전자라 이런 게 비해서 섬유공학, 섬유산업이 굉장히 사양산업이다 그런 얘기 있거든요. 예. 그래서 근데 실제로는 수출에 상당한 효자 상품입니다. 아, 그렇습니까? 네. 네. 이름은 안 나지만 실제로는 사양산업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관심이 적은데 아직도 우리나라 수출 품목의 상당수를 이렇게 차지하거든요. 또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그 전 세계 우리나라 그 무역 흑자가 있다면 그 중에 상당 부분을 이 섬유 산업이 차지하고 있답니다. 그리고 전체 전 세계 섬유 수출 국가 중 5등이랍니다. 우리나라요? 예, 이탈리아라든지 그 전통적으로 이렇게 섬유 쪽이 강한 나라와 당당하게 경쟁할 정도로 네.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. 그리고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섬유 산업이 어복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 하다못해 장판이라든지 네. 공장의 뭐라든지 다 필요하거든요. 네. 그런 차원에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공업화가 산업이 발전되면서 이 섬유를 필요한데 더 많아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.